평소 다양한 식단에 관심이 많다는 종근 씨. 그리고 종익 씨입니다. 둘은 쌍둥이 보디빌더. 식이요법이야말로 평생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죠. 앞으로 4주 동안 한 사람은 비건으로 또 한 사람은 카니보어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불가공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적인 현대인의 질환은 대부분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내과 전문의 정도감 원장. 디스크를 불러오는 비만에 평소 관심이 많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은호 원장. 비건과 카니보어의 도전장을 던진 두 번째 참가자들입니다. 극단적 시기에 도전하는 네 사람. 무사히 4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새벽부터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종익 씨의 집. 아, 내장은 이제 간은 제가 좀 싫어해가지고 간 빼고 이제. 한 끼를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10분. 혼자 자취하는 종익 씨에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카니보어로서의 첫 식사. 목살 400g과 달걀 2개입니다. 오늘 식단이 앞다리살이랑 이 계란이야. 배부르긴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2% 부족할 것 같아. 밥을 안 먹으니까. 새우 뭐 먹어? 나는 이렇게 먹지. 아, 엄청 많아. 이렇게. 체중이 늘 것 같은데? 양이 막 어마어마한데. 장도 볼 것도 많고 손이 많이 가네. 아, 그러네. 식단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건, 카니보, 양쪽 모두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카니보 3일차입니다. 머리가 띵한 거는 계속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화장실을 가고 설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설사를 하였고 두통과 변비, 설사가 연달아 찾아온 종익 씨. 하지만 뭐 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음식 참기 힘들었던 거. 비건 측은 어떨까요? 예, 오늘은 비건 2일차 식단입니다. 냉이무침, 무채김치, 시금치. 이번 주에 들어서는 이상하게 머리가 계속 아프고 오늘은 또 어지럼증이 좀 있고 스테미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고기만 뺐을 뿐 평소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정도감 원장. 그런데 종근 씨는 좀 다릅니다. 양이 늘었습니다. 엄청 많은데? 양이? 여기다가 두부까지 먹어야 되잖아. 2주차에 접어들면서 반찬의 가짓수는 물론 밥 양도 늘었다고요. 1일차랑 2일차는 제가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량이 좀 적어서 그런지 좀 힘이 좀 많이 안 나가지고. 밥그릇 대신 사용하는 건 양푼. 밥 양이 늘어나면서 초반 며칠 동안 종근 씨를 괴롭혔던 어지러움증도 사라졌고 체력도 한결 나아졌다는 것. 몸이 원하는 음식의 양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힘이라든지 컨디션 부분에서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힘이 떨어졌다든지 뭐 컨디션 부분에서도 전혀 일반 식단 먹었을 때랑 차이를 못 느끼고요. 오히려 몸이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늘어난 식사량만큼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종익 씨 역시 2주차에 들어서면서 일주일 내내 지속되던 설사가 사라졌습니다.
세 끼를 먹는 형과는 달리 하루 두 끼만 식사를 한다는데요. 그것치고는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위가 조금 줄어든 느낌입니다. 전이 100을 먹었다고 치면 지금은 한 40에서 많이 먹어도 한 60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갈수록 식사량이 줄고 있다는데 똑같은 식단을 하고 있는 신원장은 어떨까요? 똑같이 버터에다가 단켜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양 어깨살, 돼지고기 목살. 여기에 새로 추가된 메뉴, 소의 간입니다. 끼니마다 60g의 간을 먹는다고요. 제가 어제까지는 1일 2식을 하다가 이 공복감이 별로 없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1일 1식만 하려고 지금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별로 배가 안 고프네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식단. 때문에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카니보어 식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좀 무기력해지지 않나?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인 이 몸의 스테이커스 자체는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컨디션이 피곤하지 않아. 컨디션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체중도 많이 줄으셨죠? 체중도 많이 줄으셨고.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고기만 먹는데 살이 빠지고 있어. 운동도 거의 안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사실. 고기만 먹어도 쑥쑥 살이 빠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섭취 칼로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상외로 지방질이 가득한 고기를 먹었던 카니보어 식단 쪽에서 칼로리가 줄고 있습니다. 간식을 먹지 못하는 식단이라는 점도 칼로리를 줄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달라진 식단에 몸이 조금씩 적응되고 있을 무렵 종익 씨가 중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들이 지금 계속 겹치고 있는데 정말 저에게는 크게 제한사항이 돼가지고 3주로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주 만에 100기를 든 쌍둥이 형제. 그러나 카레가루를 넣은 야채볶음밥을 만들 계획입니다. 직접 장을 보고 요리까지 해가며 끝까지 4주를 채워보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정도감 원장. 네, 오늘은 저녁 식사를 좀 준비를 할 건데요. 이게 갈비살, 이게 살치살, 오늘은 통 오징어 버터구이랑 좀. 신은호 원장도 마찬가지. 드디어 4주간의 체험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완전 채식과 완전 육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체험 전과 후 두 번에 걸쳐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종익 씨가 종근 씨보다 0.8kg을 더 감량했을 뿐만 아니라 체지방 역시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혈액검사 결과입니다. 채식을 했던 종근 씨는 모든 수치가 호전된 반면 육식을 했던 종익 씨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확인해보죠. 정도감 원장은 1.7kg을 감량, 신은호 원장은 6.3kg을 감량하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혈관지표 역시 두 사람 모두 개선됐지만 쌍둥이 형제와는 달리 육식을 했던 신은호 원장 쪽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I think it's possible to do a vegan diet or a carnivore diet
and be healthy. A lot of the information that you're going to hear about vegan diets or carnivore diets are not supported by good scientific studies. They don't have the data to support it. And I think that's why it's so controversial. 감량을 했죠. 했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약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겨우 했는데 사람이 평생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닭가슴살 물리고 고구마 물리고 맛없고 안 먹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뭐 한 일주일 끊고 그 다음에 심하게 터져가지고 뭐 심하게 먹는다든지 돈 스파이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살이 그전보다 더 많이 불더라. 그래서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 또 그전보다 더 많이 불더라. 음식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우리는 늘 다이어트를 고민합니다. 먹고 빼고 또다시 먹고 또다시 빼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인류. 그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는 무엇일까요? 식욕에 대한 딜레마를 풀기 위해 찾아간 곳, 프랑스 툴루즈입니다. 오드레 교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겐 생존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황색망사 점균은 단세포 동물의 일종. En réalité, la recherche sur le blob, elle nous permet de comprendre comment une cellule, une seule cellule, est capable de réguler son équilibre alimentaire. 황색망사 점균을 연구하면 생명체가 먹이를 선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Donc avec sa membrane, il peut et très vite, il va converger sur le régime optimal. Mais au tout début, on peut bien voir dans la vidéo que à ce niveau-là, ici, le blob, ce qu'il fait, c'est qu'il explore dans toutes les directions, toutes les possibilités. Et c'est au niveau de la membrane ici qu'il va sentir quel est le meilleur régime. Donc on peut voir ici même que la membrane s'est épaissie ici parce qu'on voit qu'il a déjà finalement fait son choix. 어떻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먹이를 찾는 걸까요? Et on a pu voir que le blob ce qui l'intéresse c'est pas réellement la quantité mais vraiment la composition du milieu. 세포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곤충에서부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채워지면 더 이상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만 유독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살아갈까요? 우리의 몸이 원하는 최적의 음식. 그것은 과연 지방이 가득한 육식일까요? 탄수화물 섭취를 불러오는 채식일까요? 육식과 채식, 지방과 탄수화물의 전쟁에 참여할 6명의 실험자들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앞서 다양한 검사부터 실시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6명의 실험자. 현재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뱃살이요. 그게 생기다 보면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이상지질 혈증, 이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비만과 관련된 암 발생 뭐 이런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간 수치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나는 올라가 있다. 이 정도 되시면 아마 생활에 지장도 받으실 수 있어요. 6명 중 3명은 고도 비만, 나머지 3명은 비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뇨 위험군이 4명, 2명은 고혈압군에 속했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대체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줄일까요? 지방을 줄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방, 탄수화물 어느 게 좋은지 사실 결론을 못 내고 있죠. 앞으로 4주 동안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식단을 하게 됩니다. 세 명은 육식 위주로 배부르게 식사를 하되 밥은 하루에 3분의 2 공기 이하로 제한하는 식단.
또 다른 3명에게는 달걀과 생선은 허용하되 채식 위주로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서로 다른 식단을 하게 된 6명의 참가자들. 4주 후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평소 편의점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해왔던 지원 씨. 오랜만에 요리를 해본다는데요. 주 재료는 역시 채소. 고구마랑 단호박 해서 그 계란 올려가지고 단호박 에그슬럿 같이 그거랑 샐러드랑 이렇게 먹으려고요. 배는 안 고프세요? 한 5시 정도 되니까 조금 고파는데 막 그게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중간에 간식 같은 거 먹었어도 됐을 텐데 그냥 굳이 막 그렇게 먹고 싶진 않아서 그냥 참았어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단호박과 다양한 채소로 구성한 저녁 식사. 지원 씨는 고탄수화물군입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해왔다는 지원 씨에게 탄수화물은 늘 기피 대상 1호의 식품.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오히려 탄수화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는 이거 다이어트 하는 거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기대도 솔직히 많이 되고 어떤 결과 날지 저도 사실 궁금하고.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살을 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원 씨. 탄수화물과 채식 위주의 식사로 다이어트에 도전한 3명의 참가자들. 반면 또 다른 3명은 육식 위주의 고지방식을 이어갔습니다. 프린트 가지고 냉장고 붙이는 거. 접시다가 따로 놔야겠다.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는 홍연희 씨.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는데요. 안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소금하고 후추 아니면 올리브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볶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한 것 같고. 연희 씨가 애용하는 재료는 삼겹살. 약간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볶기만 하면 끝.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고기만 먹다 보면 밥 생각이 날 법도 한데. 근데 지금 거의 일제 다 돼가니까 탄수화물 생각이 안 나. 그래요? 네. 수시로 떡을 먹고 일주일에 3일은 꼭 라면에 밥을 말아 먹었다는 연희 씨. 그런데 희한하게도 밥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고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채식을 하신 분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채식 위주로 하면서 섬유소, 단백질을 섭취하시다 보니까 꾸준하게 낮은 칼로리로 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육식군은 아무래도 지방을 늘리고 단순당을 줄이게 되면 케톤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나오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반으로 갈수록 식욕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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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봐도 다들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달라진 외모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먹긴 했었는데 이렇게 4주 안에 빠르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거든요. 되게 많이 놀랐어요. 육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 다이어트 육체 전쟁, 그 결과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안 된 이유요?
과식, 폭식. 제어가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뭔가를 찾게 되더라고요. Pour aller sur ce régime qui est un peu nouveau pour lui et qu'il aime bien. 굉장히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They can balance it perfectly.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몇 시간 지나면 갑자기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갑자기 증가하는 식욕이 언제 멈추냐?